너무 사람들이 게임에 가몰입하기도 하고 너무 던지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임을 하기가 되게 요즘 힘드네요. 한 두 판 중 한 판은 팀원끼리 싸우고 던지고 채팅치고. 롤이 너무 게임을 즐기러 온 사람들인데 다들 이 게임을 하면서 더 스트레스를 더 받으니까 아무튼 이번 판에는 그래도 정상적인 팀원이 잡히길 기도해 봅시다. 진짜 얘 뭐하는지 정글 뺏으러 왔네. 정상적인 팀원이 잡히길 기도해 봅시다. 자, 게임 시작했고요. 또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일단 버텨야 하는 조합이에요. 제리 유미가 후반에 되게 좋고 그걸 뚫으려고 적팀 3이라 노티를 뽑았고요. 적팀 니신 조이가 미드 2대2 싸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스킬을 거의 못 피하면 못 이기는 그 정도 싸움이고, 여기도 적팀이 유리해요. 타케네이랑 베인 구도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좀 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케넨이 드론 뭐 이거는 효율도 안 하지. 지랄하고? 자빠졌네. 일단 망했습니다.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. 갑시다. 주도권이라도 가지게 해줘야 돼요. 어디 하나 지면은 게임 끝납니다. 탑에 한번 더 봐주라네. 얘 바텀 못 버티는데? 어차피 못 버티나? 어차피 못 버티네요. 그럼 버리고 탑 갑시다 이러면. 어차피 못 버티네요. 이것도 죽을 거고. 딱 갑시다. 이거는 그냥 걸어가서 이 타이밍 가자. 상 아껴주고요. 스턴에 연계할 생각. 이렇게 잡아주고 라인 좋으니까. 그러면 위캠 다 버리고. 어?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? 정상적인 팀원이 잡히길 기도해 봅시다. 얘는 차단하고 합시다. 봐줄 수가 없네. 니신도 아마 여기 붙어 있을 거예요. 탑 갑시다. 무조건 탑이에요. 탑이 답이다. 인장까지 사주고 채팅 다 꺼줍시다. 다 꺼주고 제 할 것만 하면 돼요. 팀 싸우던가 말든가. 지금 아직 벤 스펠이 없죠? 근데 이렇게 푸시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지금 니신도 있을 수 있는 거 의식해주면서 유치야. 어 뭐야? 여기 쥐중인데? 야 이게 선고가 이렇게 막혀? 쥐중인데? 여기 니신 음파 생각하면서 멀리서 움직이면서 고빙 치면서 와가지고. 어? 니신 모니터 용에 용 먹어버렸죠 이거? 그러면 아예 탑 터트려주고 이벤트 킬 먹은 베인이 계속 죽어주는 거면 적팀 입장에서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. 계속 방가를 해주고 저희가 더 빨리 터트리면 돼요. 이건 어떻게 봐줘. 탑 더 봅시다. 그러면 정상적인 팀원이 잡히길 기도해 봅시다. 이렇게 탑 터뜨려주고. 이게 아 진짜 정상적인 팀원이 잡히길 기도해 봅시다. 그나마 유리했던 탑을 여기 수합한다고? 말이 안 되는 거잖아! 진짜 얘 뭐하는지. 정글 뺏으러 왔네. 정상적인 팀원이 잡히길 기도해 봅시다. 데빌헌터 사람 이 사람 닉네임 기억 좀 해둡시다. 없을 거고 계속 없을 텐데. 영가라도 먹어줘서 상담 맞춰줘야 되고 3이라 노틸도 올라올 텐데 그 전에 잡아야 돼요. 그 전에 잡아야 돼.
진짜 사줘. 히앗. 정상적인 팀원이 잡히길 기도해 봅시다. 왜 이렇게 게임하는지 모르겠네. 다이브하러 올겠죠? 이거 한번 봐줘야 돼요. 여기서 다이브를 봐준다고 해서 이렇게 될진 모르겠는데. 이게 되나? 어, 안 될까? 일단 교환해주고 이거 다이브니까 바로 빼줘야 돼요.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긴 하네. 계속 싸우고 있네요. 안 되고. 이쪽 정글도 너무 위험해요. 가 먹고 싶은데 너무 위험해. 정글도 다 털렸네요, 이거. 네, 불리한 팀 정글은 진짜 뺏기는 게 어쩔 수가 없음. 그나마 진짜 위험하게 카정 들어가서 먹어야 돼요. 이런 식으로 더 깔아주고. 이런 식으로 위험하게라도 카정해주면서 성장 맞춰주고. 그래서 많이 뺏겼는데 불구하고 냅차가 안 나죠. 이런 식으로 팀 분리할 때는 좀 몰래몰래 성장해주는 게 좀 중요하고요. 시야 잡으면서. 또 죽었네. 이건 선행 치고 제디는 리포트 하도록 할게요. 본인이 잘못하고도 이게 사람이 인정을 못하니까 적반하장으로 던지기까지 하고. 이런 사람은 해주고. 연판 아쉽네요. 되게 아쉽네. 아침부터 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던지고. 본인은 잘못한지도 모를 거예요.